자, 네스트. 일단 KB예요. KB 보면 여기 좀 약간 글씨가 작으신데요. 이 화면이 PPT로 봐서 좀 작습니다. 7월 초경증 간편. 그래서 3510이죠. 네, 3510. 7월에도 판매 확정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1만 원으로 1인실, 3인실 만원 플랜. 유딩, 초딩, 여름 방학 만원 플랜. 이 모두가 가능하고요. KB 핵심 우위 3종. 네, 모두가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KB DB처럼 2, 3인실 2벌당이 오픈이 됐어요. KB 1, 3인실 만원 플랜. 그리고 최저 만 원으로 5텐텐, 3텐텐, 유병자 3텐텐, 표준형 5텐텐 가입이 가능합니다. 할증 부담보, 타사 어린이도 31세 어린이 고객, 그래서 자궁 용종, 유방 섬유 선종, 추적 관찰 중에도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고지사항. 그래서 이랬는데 요랬습니다. 자, 타사 어린이 청약 시에 부담보 1, 2년 나오겠죠. 보험료도 비싸요. 요랬는 이랬는데 요랬습니다. 부담보 없이 보험료도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요런 식으로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3텐0. 초경증 간편 플랜으로 5년 이내에 6대 질환만 아니면 가입이 된다는 거. 그래서 KB 3텐텐. 처음에 5텐텐이 KB에서 새로 만들었죠. 처음으로. 그래서 지금 계속 비사 어린이 할증가 봐도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다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 자, KB 7월에도 최저 보험료가 만 원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1인실과 2, 3인실 간병인 페이백까지 다 넣어도 보험료가 거의 1, 2만 원대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6070 이제 KB 3텐텐 기억 안 나세요? 와, 초경증 간편 플랜.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간병인 불러서 300에서 500만 원 쓰면 150 페이백, 500에서 700이면 250 페이백. 요런 식으로 페이백을 주기 때문에 매우 좋지 않을까. KB는 75세까지 단만 원에 1인실, 다인실, 간병인까지.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납입 면제 대상. 그래서 6대 기본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만원 초반대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5텐텐. 녹색의 건강응이죠. 비교하면 남성 같은 경우는 확실히 DB가 좀더 저렴하고요. 네, 저렴하고 암진단비는 하지만 통화 암진단비는 더 비싸고 그다음에 DB가 뇌혈관도 비싸고 심혈관도 비싸고 부정맥도 비싸다. 여성은 역시 암진단비는 DB가 하지만 나머지는 KB가 좀더 저렴하다. 보험료의 기본 조건은 5텐텐 원조 KB 어린이도 5텐텐 요런 식으로 3대 진단, 네, 무해지, 새만기, 부담스러운 50대 이상도 상황에 맞게 선택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종합병원 암치료비예요. 약관이 동일할 때 보험료를 기준으로. 그래서 보험료가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KB는 매우 좋고요. 또 국내 유일하게 대장점막내암이 일반암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종합형도 타사 대비 가장 저렴합니다. 1, 2만 원대로 비교해도 매우 매우 장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암 주후치료비 약관이 다를 때 보장 기준으로 유방암 키워드죠. 여성 1위가 유방암. 항호르몬제 10년간 보장이 되고 유방암의 80%는 항호르몬 타모시펜을 거의 5년에서 10년 정도는 복용해야 돼요. 계속 복용하면 암치료비 비례형이나 정액형 2천만 원이 10년간 2억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당신은 어떤 F십니까? 보험료 2천 원을 아껴주는, 보험금 2억을 더해주는, 당연히 보험금 2억을 더해주는 게좀더 좋지 않을까. 자, 진짜 생보형 종수수비예요. 종수수비 약관이 KB가 생보약관 그대로 매회 지급이 네, 됩니다. 물론 타사도 되지만 재량적인 치료요시금은 연 1회. 하지만 KB는 매회 지급이 된다. 아예 2를 갈고 나왔습니다. 면책사항 약관 비교하면 KB 진짜 생보형. 그래서 모두가 손보약관 쓰는 자칭 생보형이죠. 비사 A사는 자칭 생보형. 고의성, 정신장애, 임신, 출산, 선천성 비만 이런 게 모두 다 면책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심장질환 역시 심장이 있는, 그래서 심장질환 주력회사는 KB와 DB죠. 심장이 없는 회사는 메리츠와 삼성화재. 결승전은 빈매, 신바세도민, 조동, 신부전. 있는 회사가 역시 KB가 한도가 높다.
그리고 보험료도 좀더 저렴하다. 기타 부정맥 KB는 그제 1,500까지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보험료도 타사보다 매우 저렴하다는 거. 대장암 CI 약관이라고 부릅니다. 이제서 대장 점막염이 아니라 대장암 CI 약관이라고 부른다. 중대하지 않는 전립선암, 중대하지 않는 대장암, 이런 매우 중요하죠. 여전히 CI 약관을 적용하는 회사가 있다는 거 아세요? 그림까지 자세히 넣어서 말이죠. 그래서 대장암 적용되나요? 일단 엄청나게 위험한 암이거든요. 일반암 1위, 고령 여성암 1위, 전이율 1위, 세계 1위입니다. 세계 1위 대장암이. 어떤 담보가 여전히 대장암 CI 약관을 쓸까요? 타사는 D사 CI 약관을. 하지만 대장점막내암과 일반암처럼 똑같이 보장이 되는 게 생명보험은 훈국, 손해보험은 KB 손해보험이다. 의사 대장암입니다. 800 계속. D사 약관상 중대하지 않습니다. 4천 혹은 면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